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참그 힘들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들게 가르친다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건 모세 율법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할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꼭 본래대로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좋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 본래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래대로 해야지. 마음에 든다. 손들어. 어휴, 손든 사람들은 좀 못된 사람들. 왜? 본래대로 하면 뭐예요? 국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예요? 본래대로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는 이렇다. 그런데 할수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이 구태여 뭐예요? 꼭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선택하면 그러면. 본래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본래를 버리고 본래 아닌 것과 타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우겨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너희 선택대로 한번 가보자. 가보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깨닫게 돼서 본래의 길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입니다. 에이, 뭐, 원한다면 아무렇게 하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이제 사람이 남자가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이혼이 가능하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꼭 그렇게 정말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믿는 철저히 무선적 사람들이에요. 조건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하여튼 미워도 사랑하는 척, 화나도 뭐요? 화난 척, 그러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줄 것인데, 그렇게 살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위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은 힘들지만 사랑해야지. 왜? 한마디 욕했다가는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아이, 힘들어.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랍니까? 아이고, 이때까지 가르쳐드린 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니 정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솔직하게 살아야지.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천국 간다. 이거 참 정말 재미없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한 사람이 무슨 어떤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태초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뭐예요?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제도가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국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부모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그 둘이 뭐예요?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절대로 나눌 수,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눠요?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한 몸, 한 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못하겠느냐? 그래 놓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뭐예요? 한 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몸이 어떻게 나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로 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이혼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뭐예요? 강력한 말씀. 이 이상 이혼 금지다. 어떻게 이 이상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그거는 창세기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그거 아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아내를 내어 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쭉 보니까, 아, 야, 이거 뭐, 이거 엉망이라. 한 몸이라 캐도 한 몸이 되어 있는 부부가 거의 없어. 그리고 막 여자도 이혼하고 싶고, 남편도 이혼하고 싶고, 남편도 딴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 모세에게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썼잖아.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여자는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 인 것을 포기한다. 그래야 여자가 또 다른 데 취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가르쳐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다. 아. 그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러서서 참 하나님이 괴롭지만은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혼을 허락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부터도 왜 했냐면 깨름직해서 그래요. 깨름직해서. 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아내를 한 세 명쯤 내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뭐예요? 참 이런 놈이 다 있나 싶겠잖아요.
그러니 나 같은 놈도 정말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뭐예요? 갈 수 있겠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걸 확인 좀 받자는 거야. 아시겠죠? 이혼해도 천국 가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는 뭐예요? 않는데, 모세의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는 캥겨 안 캥겨? 캥겨. 캥기는데 모세는 뭐예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놓아서 이혼을 벌써 한 서너 번 했는데, 이게 자꾸 찔려! 어? 왜? 누가 자꾸 찔러대요? 사단이. 너 자식, 너는 그 인간이 이렇게 돼먹었잖아.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또 다른 여자, 더 이쁜 여자 나타나니까 또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너 같은 놈을 천국에 보내줄 리가 뭐예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찔리고 캥겨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기를 원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네?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원하셨냐고 하면, 맞다! 이혼할 수 있다! 내가 모세한테 그 율법을 줬으니, 이혼하고 싶거든? 뭐요? 마음대로 해라. 이런 대답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나면, 바리새인들이 뭐요? 다 잘 됐다. 앞으로 한 잠깐 여덟 번 더 가야 되겠다. 왜? 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법적으로 잠론한 거 뭐 있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 예. 네.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뭐를 속이는 사람들이 그래요. 양심을 속인 사람. 양심 따위는 법적으로 따지자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 특히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종교적으로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마음 속에는 뭐요? 아주 마음 속은 위선과 탐욕과 이런 것이 겉으로 뭐요?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경쟁.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칭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속에는 뭐요? 죽은 뼈가 있는데 그 바깥에는 뭐요? 아, 회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비석세놓고 아, 이거는 누구누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자, 근데 예수께서 하는 대답이 아이 바리새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대답입니까? 아, 마음 편하지 않는 대답입니까? 예? 네? 네, 마음 안 편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왜? 모세가 그런 이혼할 수 있다는 그 법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뭐야?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뭐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대놓고 너희들은 아주 더러운 놈들이야 그러지 않고
간접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여자는 뭐요? 가둬놓고 방치해놓고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살면 그 여자가 얼마나 고생이요? 그렇죠? 왜? 이혼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여자도 불쌍하고 너희도 뭐요? 악하기 거지 없으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그 불쌍한 여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모세에게 그런 이혼을 해도 된다는 율법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왜? 워낙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고 악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바리새인 남편에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없는 그런 여자들이 뭐요?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않더라도 한발 뭐요? 하나님이 물러서 주는 이러한 율법 정신 그 자체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즉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이 매달리고 계신 것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결국은 이 율법 정신은 사랑이다. 그래서 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 그리고 이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이혼하라는 법이 뭐,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본래는 그게 아닌데, 이런 이혼을 허락하는 법을 줬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법은 어떤 규율이 다가 아니고 그 법에서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서 본래는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들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본래대로 하면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걔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뭐요? 간음합니다. 자, 아내는 착한 아내야. 착한 아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주 다른 여자를 만난가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이혼하고 그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면 그거는 네가 올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그거 간음하는 것이다. 네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간음이 아닌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은
뭐가 더 중요하다? 예. 네. 네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아, 모세가 그런 법을 줬다고 해서 그냥 종이 쪽지에다가 나는 뭐 이혼했다 증서 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해결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 여자와 살 수 있다. 근데 이런 이거는 얌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네, 쉽게 얘기하면 참 너희들 뭐요? 너희들 참 이 모세 율법을 주면 이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뭐요? 합리화시키지 마라.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충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좀 미숙한 제자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참 이 제자들도 참 한심한 놈들이요. 자, 보면 장가 들지 뭐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 설명을 통하여 뭐를 알아들은 겁니까? 아, 이게 이혼한다는 것이 이게 아닌 거구나. 본래는 이게 아닌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결혼하면 이게 이혼할 일이 꼭 뭐예요? 생기는데. 아, 이게 이혼하는 것이 이게 아니니까.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예 막 장가 안 가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형편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이 어떤 인간으로 변하느냐. 예수님과 자꾸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네. 자,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 타고난 자. 사람이라고 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말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난 자다. 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 타고난 자라는 번역이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타고난 사람도 마찬가지. 아,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뭐예요? 주어진 자들만. 아. 자, 공동 번역이 흥미진진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허락하신 사람. 네. 이 번역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King James에서. Again, to whom it is given. 주어진 자. 주어진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자. 여기도 주어진 자. 같은 거고. 하나만 더 봅시다. 다, 영어는 다 기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타고났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 말씀이 너에게는 주어졌고, 너에게는 주어지지, 뭐요?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자, 하나님이 차별되어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어진 자만이 이해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을 이해시킬 수 있을 때는 무엇으로 이해를 시켜요? 뭐를 주면 인간이, 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아, 성령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안 줘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렇죠. 받아. 그 성령이 그것이, 아, 이건 뭘까? 아, 알고 싶다. 정말 이 뜻이 뭘까? 그 진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 그냥 맹숭맹숭하고 하게 들었다가 뭐 끝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돌리면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내가 성령을 주어서 받아들이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또 갑자기 고자가 튀어. 또 사람이 만든 뭐예요?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뭐가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욕 또는 뭐요? 음욕. 그렇죠. 자기 부인은 더 이상 취미 없고 다른 여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음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한 여기서 이제 고자라는 말은 그러한 음욕을 가지지 않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한 그 음욕은 누가 넣어주는 욕심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욕심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음욕, 그 욕심을 영적으로 극복하는 자는 이런 뭐, 이혼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뭐요? 없어. 왜? 그런 남자들은, 음욕을 극복한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쳐다볼 이유가, 뭐요? 없어.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내를, 뭐요? 열심히, 그 아내가, 부족하든 뭐 부족하지 않든 간에 결점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음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음욕이 없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고자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테러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뭐예요? 고자로 태어나면 뭐 이런 뭐 이혼해야 해도 괜찮으니 안 하느니 뭐 이런 거 관심이 뭐예요?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저 왕실에 가면 뭐예요? 내시 뭐 일부러 그걸 그냥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천적으로도 구천적으로도 고자는 아니고 정상 남성이지만 무엇에 관심을 확 가지다 보니까 천국. 그러면 뭐 이런 음욕, 뭐, 이 여자, 저 여자가 어떻고, 뭐, 이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요? 없는 사람을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데 관심을 둘 뭐요? 아무런 여유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살아나가다가도 가족을 잘 돌보면서 잘 살아나가다가도 그냥 꽃뱀한테 탁 걸려가지고 정신이 뭐예요? 나가가지고 뭐 여보 이혼해달라 이랬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아직도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조금 미안한 것 같아. 참 예수님도 남자로서 참 이거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가혹한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을 위하여 사는 자는 고자가 되라는 말과 뭐요? 같은 말이다. 여자 문제로 네가 고민할 그런 사람은 되지 마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끝을 어떻게 맺냐고 하면 이 말을 뭐요? 받을 만한 자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태여 뭐 더 깊이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참 이 각박한 완악한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맞추어 나가려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참 힘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미국인 젊은 여자 간호사가 심한 우울증과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것도 무슨 병이라? 자가면역 병이다. 루푸스나 소아당뇨병이나 그다음에 청원이 신미정 씨 회복 이야기 봤어? 네, 얼마 전에. 입부장한 그분도 간호사일 거예요. 그분은 궤양성 대장염. 다 자가 면역성 질병. 꼭 같은 병이야. 근데, 그런 아주 심한 자가 면역성 질병을 앓고 알아서 이제 왔는데. 왜 여자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자가 이 자가 면역성 질병, 심각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린 이유가 뭘까, 원인이. 그거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이제 같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죄책감이야. 근데 죄책감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나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을 때 나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벌을 주실 것이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 무슨 벌을 줄까? 아예 벌 받을 바에는 뭐요? 빨리 좀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자꾸 나는 벌 받아야 싸구나. 하나님 무슨 벌을 주든지 좀 빨리 주고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벌 받고 싶다는 이상한 이 변질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유전자는 뭐요? 뜻에 반응. 그 뜻을 T세포들이 받아서 자가 면역성 T세포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누구를 아주 미워해. 근데 미워해야 하고 있는 대상이 진짜 자기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도 자꾸 밉다면 예빈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 죄책감이 생겨. 왜?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런데 막 미워. 아시겠지?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니,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 같아, 그렇죠? 그러면 또 누가 또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또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란 건요,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야? 악령들이 주는 생각. 그래서 이 악령들은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막이 속에 막이풀수 없는 뭐예요? 그 갈등들. 그래서 초원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초원이 언니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
오늘 아까 나한테 해준 얘기 읽고 전연도 그런 비슷한 있어. 그래서 막 속이 너무 상하고 그래서 루푸스란 사람이 알고 그 요즘은 이제 다 전에 얼굴 보니까 막 그 문제가 막 다 뭐요? 다 풀린 것 같아. 그 존이가 얘기 좀 해줘. 그런 거를. 존이는 지금 15살? 예빈은 12살. 자. 근데 이 간호사가 왜 이 류마티즘 관절염, 자가면역병에 걸렸냐 하면 이 사람이 간호사를 하면서 병원에 있는 돈 잘 버는 의사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그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다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좀, 어떤 때는 뭐요? 자꾸 뗀다고 힘들지.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이제 특히 돈 잘 버는 의사. 간호사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강의 들으면 간호사들 기분 나빠하시고 그만해. 근데 그 간호사는 그런 간호사였어. 그래서 결혼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야. 이 남편이 소위 트랜스젠더라는 사람. 네?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아? 자기가 남자인데도 자꾸 뭐야?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남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게이 성격이 있는, 그런 동성연애자.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쇼핑을 다 갔다 와서, 문을 열라고, 열쇠로 바깥에서 문을 열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뭐, 문 뒤에 뭐가, 뭐, 받쳐져 있는 거. 그래서 뭐, 여보하고 뭐, 부르고, 분명히 자기 남편 차는 집에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집을 돌려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자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그거를 보는 즉시 덧정이 뭐요? 있어, 없어? 하, 이게, 트랜스젠더 동성연애자. 와,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내미가 뭐요? 딱 떨어져 버린 거야. 이 결혼 참 어려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같이 못 살겠어,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이혼해도 괜찮냐?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뭐요? 없다고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얘기할게? 그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 결혼식은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목사가 주례사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딱 있는 거야. 와, 뭐, 이 여자 큰일 난가, 이거?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느냐? 없다. 그랬더니 뭐요?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뭐예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오도 가도 못해.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고, 이러고 살다가 할 수 없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뭐예요? 너 인형? 왜 하지 말라는 이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막, 그때부터는 막 교회도 더 착실히 나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 비용, 화장실 청소도 막 제일 열심히 하고. 왜? 하나님한테 알랑방 굳던. 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잘 봐줘서 이혼을 했을지라도 뭐요? 천국에 가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신앙. 예. 네.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자,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 난 벌 받아야 싸. 이혼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하나님 벌 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나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 죄는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벌 받고 싶다. 벌 받고 나면 그래도 내 마음이 뭐예요? 좀 후련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건 참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빨리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몸 속에 있는 T세포들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벌 받고 싶어 하네.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 사람이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무슨 약 줘요?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초은이도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참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예빈이도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안 써? 약 안 쓰니까 다행이다. 약 안 쓰려면 그 약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로워.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아하, 내가 사랑을 줘야지, 드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주 악화돼가지고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뉴 스타트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하여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의사하고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냐? 돈 보고 결혼했냐? 솔직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은 뭐예요? 아니었다. 근데 그대로 정직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그 결혼은 이제 그 간호사 여자는 아주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예요? 돈 잘 버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네 결혼을 결혼식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목사님이 주례사를 주례를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을 짝지어준 거 맞냐?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짝지어준 거요? 하나님 짝지어준 거 아니죠? 누가? 자기가 뭐 보고 돈 보고 그거는 결국 누가 짝지어준 결혼이요? 사단이 짝지어준 결혼. 돈 보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뭐 하나 뭐 교인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결혼은 별로 없어요. 네. 참 이거 한심한 일. 다 뭐 보고 뭐 보고 해요. 네, 집안 보고 학벌 보고 돈 보고 뭐 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주고 살겠다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정신은 뭐예요? 없어. 즉 하나님의 영은 그 결혼에 없어. 그런데 표면적으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를 모욕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을 성경에는 십계명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시시한 분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혼죄를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더 큰 죄를 지었다. 왜?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뭐요? 사용한 중죄를 지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는 왜 하나님이 벌하지 않았을까? 그 중재인데. 네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죄는 벌써 뭐예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다 용서해버렸다. 그 용서를 감사한 일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막, 고개를 들 수가 뭐예요? 없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네가 꼭 무슨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주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 그런 분이 아니다.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너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넌, 아니,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뭐
그래서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하나님이 너에게 준 벌이 뭐예요? 아니다. 그랬더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뭐요? 오해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고 자기가 그렇게 웃겼는데 네? 자 그래가지고 그 트랜스젠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걸 또 이혼했다고 또 하나님이 또 그냥 관절을 팅팅 붓게 하고 이 하나님이 그 꼬라지가 뭐예요?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요? 사탄이야 사탄. 그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 하나님은 저를 그동안 무척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여기 이 뉴스타트에 오게 한 이유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요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오해를 풀고 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 뉴스타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응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 뭐요? 다 용서받은 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걸 그거를 감사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결혼식을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 그 죄를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자기도 몰랐던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다는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선, 원, 후, 뭐예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구원을 해주지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쪼다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회개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그다음 그래서 이 관절염이 이 자가면역병이 싹 다 나버렸어. 아시죠? 완전히 나버리고 우울증도 뭐요? 완전히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이 뉴스타트 간호사가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뉴스타트 센터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어.
아시겠죠? 또 여러분 중에도 박사님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제 뉴스타트 간호사로 취직을 했다가 해서 이제 뉴스타트에서 봉사하고 그러시다가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으로 왔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그 의사 선생님도 고혈압이 참 나빠졌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 그 간호사를 오셨어. 우리 같이 결혼해서 뉴스타트를 합시다. 나는 뉴스타트 의사고 당신은 뉴스타트 간호사.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대로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래대로가 아니라 조금 한 발 물러서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결국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참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아!